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 둘레길은 대학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인근 춘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산책길입니다. 보이는 장소는 둘레길이 시작하는 율곡간 건너편 BTL 학생생활관 옆입니다. 둘레길 초입에 있는 안내판을 봅니다.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힐링 타임, 강원대학교 둘레길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안내판을 자세히 봅니다. A구간 0.5km, B구간 0.2km, C구간 0.5km, D구간 1km, 총 2.2km로 천천히 한 시간 걸립니다. AC 구간은 숲체험 구간이고 BD 구간은 문화체험 구간입니다. A 구간은 율곡간부터 창강제지연구소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강원대학교 둘레길 야생화 탐색 1구간을 출발합니다. 왼쪽에 노란 꽃이 보입니다. 큰 금계곡으로 원래 외래종인데 현재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또 다른 노란 꽃이 보입니다. 천인국입니다. 조금 오르면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평탄한 숲속 능선길입니다. 창강제지연구소가 380m 남았습니다. 계속 평탄한 시원한 숲길을 걷다 보면 1구간이 금세 끝납니다. 산림환경대학에서 설치한 치유의 숲 설명판이 있고 앞에 건물이 있습니다. 창강제지기술연구소입니다. 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1구간이 끝나고 2구간이 시작됩니다. 환경연구소까지 200m로 문화체험 구간입니다. 창관관을 쳐다보고 앞에 있는 연구소의 유래를 설명하는 뜻깊은 표지석을 읽어보고 갑니다. 약학관 건물에서 왼쪽으로 포장된 길을 따라갑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곳이 2구간 끝입니다. 이 표지판이 보이면 2구간 다 왔습니다. 프레림 각국의 안내판을 보면 바로 환경연구소입니다. 이제 3구간 시작입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까지 500m 숲길입니다. 오르는 길 왼쪽에 물이 지어 있는 것은 어디서나 흔한 개망초입니다. 황마로 포장된 걷기 편한 길을 쭉 따라 올라갑니다. 안내판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왼쪽으로 가면 친환경 농업연구센터로 바로 갑니다만 오른쪽 강원대 유천 있는 곳으로 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패랭이 꽃을 보았습니다. 저 앞에 정자가 보입니다. 정자 오른쪽 건물은 강원대학교 유치원입니다. 길 왼쪽에 노란 꽃이 보입니다. 가까이 가 봅니다. 서양벌 노랑이라는 귀화 식물입니다. 정자 앞에도 노란 꽃이 보입니다. 가까이 가 봅니다. 천인국입니다. 이런 노란색 천인국을 루드베키아 시타라고 합니다. 노란색 꽃 색깔이 화사합니다. 달맞이 꽃입니다. 올라가는 왼쪽에 보라색 꽃이 무더기로 보입니다. 가까이 가 봅니다. 산수국입니다. 떼져 있는 산수국 가까이 보면 아름답습니다. 오른쪽이 친환경농업연구센터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6월은 산딸기의 계절입니다. 떼죽나무 열매도 보입니다. 보이는 건물이 친환경농업연구센터입니다. 이제 3구간도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이곳에도 노란 큰 금계국이 보입니다. 요즘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3구간이 끝나고 4구간 시작입니다. 화단에 예쁜 꽃이 보입니다. 리아트리스란 국화과에 속하는 북미 원산의 꽃입니다. 왼쪽에 카페 마운틴, 오른쪽 건물은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입니다. 이 식물은 유럽 원산의 우단 담배풀입니다. 강원대학교 대학 본부와 박물관을 지납니다. 강원대학교 미래광장에서 연적지로 내려갑니다. 연적지입니다. 지금은 연꽃은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 연꽃이 피는 계절에 오면 장관일 것 같습니다. 강원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정문 방향으로 갑니다. 반다비와 수호랑이가 있네요. 이곳은 강원대학교 초대학장 하민섭 박사의 동상이 있는 광장입니다. 이곳에서 스탑스업 큐브 표지판 방향으로 갑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건물로 가면 1구간 출발 지점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구간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일어서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힐링타임. 강원대학교 둘레길 야생화 답사를 마칩니다. 천천히 1시간 30분 걸렸습니다. 한번 들러보세요. 좋은 곳입니다.